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. 제 머리는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네요. 마치 어느 사이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다. 어텀 립스 코드 톤으로 연습하기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네요. 죄송합니다. 만약 이 곡이 생소하신 분들도 멜로디를 들으면 아! 이 노래? 하실 겁니다. 이 곡은 메이저 7, 마이너스 7, 도미넌트 7, 마이너스 7, 플랫 5 이 네 가지 코드가 적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톤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곡은 코드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. 오늘은 코드 톤을 연습하기 이거니까 코드 분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코드 분석이나 뭐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 이 곡으로 연주를 할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우선 여기 5플랫을 기준으로 각각 코드들의 코드 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지난 영상을 통해서 메이저 7, 마이너스 7, 도미넌트 7, 마이너스 7, 플랫 5 이 네 가지 코드들의 다섯 가지 폼 그거를 완벽하게 익히셨겠죠? 자, 그 폼들 중에서 이 포지션에서 연주를 할 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-7은 루트부터 시작하는 폼. 이걸 쓰면 되겠고요. D7은 완전 5도부터 치는 음. 지메이저 7은 장3도부터 치는 폼. 시메이저 7은 장7도부터 치는 음. 에프샵 마이너스 7 플랫 5는 단3도부터 치는 폼. 7은 단 7도부터 치는 폼. E-7은 5도부터 치는 폼인데 첫 번째 폼 말고 다섯 번째 폼이죠. 좀 왼쪽에 치우쳐 있는 E7도 마찬가지로 5도부터 시작하는 폼, 다섯 번째 폼이죠.자, 후반부를 보시면은 E-7, E+7, D-7, D+7 이렇게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하행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세컨더리 도미넌트들을 트라이톤 서브스티튜션을 이용해서 대리코드를 만들어준 건데 E-7은 아까와 동일하게 5도부터 치는 폼, E+7도 다섯 번째 폼, D-7은 5도부터 치는 첫 번째 폼. 디플랫7도 5도부터 치는 첫 번째 폼. 이 모양들을 이용을 하면은 5플랫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의 이동이 크지 않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았어! 아직은 이 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정말 큰맘 먹고 타브 악보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저와 함께 연습을 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
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코드의 사운드가 들리는구나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습 방법은 한 마디에 8음씩, 8분음표로 연주를 한다는 뜻이겠죠? 최대한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빠지는 줄 없이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상행, 하행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트로놈은 60 템포로 진행합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끝난 음이 E7의 단칠도로 끝이 났죠? 자, 만약 다시 첫 마디로 돌아가면은 A마이너의 완전 5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하면 되겠죠? 이런 식으로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연습해 본 순서와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?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폼들의 다른 시작점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예제에 이어서 두 번째 예제 쭉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런 식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어떤 음에서 시작을 하던 간에 자유롭게 틀리지 않고 연주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? 좋았어. 자, 오늘은 5번 플랫을 기준으로 저와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. 같은 코드 진행을 예를 들어서 12 플랫을 기준으로 연습을 한다면은 뭐 A 마이너를 D7, G메이저7, C메이저7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3번 플랫을 기준으로 뭐 A마이너7을 단7도부터 시작하고 D7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겠죠? 처음에는 이렇게 자주 쓰시는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또 연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.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 폼에 첫 음부터 쳐서 이렇게 뭐 8개씩 연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자신에게 맞는 연습 방법으로 처음에는 연습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물론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연습해 본 것처럼 연결이 쭉쭉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. 저도 예전에 이 연습 방법으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요. 정말 귀찮고 재미없고 지겹고 어려운 연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자 많은 게 달라졌어요. 연주를 할 때 쓸데없는 포지션 이동을 하지 않고도 코드나 솔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. 스케일이나 모드를 연주할 때도 기타 지판의 음이 굉장히 빠르게 보이게 됐어요. 그리고 마디를 세는 연습, 저희가 한 마디에 8음씩 꽉꽉 채워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걸 하게 되니까 1석2조, 아니 1석3조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훌륭한 기타 전자로 다시 태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